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오늘은 새로운 식구야. 어떤 게 더 예쁜지 수요 조사 가겠습니다. 짜잔. 짜잔. 우와, 예쁘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식구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푸사라. 푸사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일단은 베이퍼. 저번에 이 머큐리아 베이퍼 13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신제품 네이마르 베이퍼. 미쳤어요. 디자인이 미쳤어. 진짜. 두 개 다 너무 예쁜데, 한번 실제로 이제 축구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어떤 게 더 예쁜지 수요조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원래 축구화 취향, 디자인을 많이 보시나요? 성능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디자인을 많이 봅니다. 아, 디자인. 네. 아, 왜냐면 저는 워낙 공을 잘 차기 때문에 성능은 필요 없어요. 공 하나만 주실래요? 저는 싸구려 축구화를 줘도 다 합니다. 어? 아니, 실력 좋은가 봐요, 되게. 10만 원 안 되는 축구화예요, 이거. 끈도 지금 안 묶었어요. 끈도 안 묶고 실력 한번 볼게요. 액션. 어, 뭐야? 실력자 진짜. 어, 뭐야, 뭐야? 오! 와! 뭐야! 편입해라! 색깔 취향이 빨간색, 파란색. 하나, 둘, 셋. 파란색. 아, 파란색. 제가 성능이 똑같은 축구화를 가져왔는데 색깔만 달라요. 아, 그 디자인만 보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디자인만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짠! 오, 너무 어려운데? 자, 파란색 취향이라고 하셨는데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네, 밑에도 있고. 자, 우리 축구 실력자님의 픽! 저는 색깔만 보면 이건데 저는 디자인을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아, 화려한 플레이! 화려한 축구!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너무 예뻐, 이것도.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끈없는 축구화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슈팅 때려보니까 네.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네. 되게 너덜너덜해 보이거든요. 아, 축구화 구입할 때 어떤 점을 많이 보세요? 성능을 많이 봐요? 디자인을 봐요? 둘 다 봅니다. 둘 다? 네. 포지션별로 맞는 축구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쵸. 저는 미드필더니까 패스가 잘 되는 터치감이 좋은 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디자인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이거요. 어, 되게 금방 고르시네요. 파란색. 네. 아무래도 축구화에서는 튀어, 아, 축구장에서 튀어야 되니까. 어, 얘는 안 튈 것 같다. 얘는 너무 밋밋하다. 아, 얘는 밋밋하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밋밋하다. 아, 저 지금 이 축구화도 밋밋하다. 아, 근데 축구 실력은 안 밋밋하니까. 자, 일단 1대1이에요. 모기를 키워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화 디자인 많이 보세요? 네. 성능 많이 보세요? 아유, 제가 성능을 논할 그게 아니라 예뻐야죠. 예쁘고 튀어야죠. 예쁘고 튀어. 네. 그래서 혼란을 줘야 돼요. 잘하는 거죠. 아, 좀 축구화 빨이 있어요? 네, 진짜로? 네. 처음에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 좋은 축구화를 신은 사람 보면은 좀 축구를 잘해 보인다. 그렇죠. 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사실은 올 때부터 봤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여기 발포 이거 여기 여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어. 여기 너무 예뻐.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데 반짝반짝거리는데. 근데 얘는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 무지개로 반짝반짝거려요. 바닥이 예뻐요. 그래서 어, 바닥이. 근데 바닥을 보여줄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예뻐요. 평소에 축구화 네. 구입할 때 네. 어떤 거 많이 보세요? 나이키요. 아, 무조건 나이키 입는 거? 네. 자, 일단 나이키 축구화 두 개를 가져왔는데 네. 디자인 많이 봐요? 네. 예쁜 거. 예쁜 거? 예. 지금 이것도 축구 공이랑 좀 맞춘 것 같아요. 아, 네. 센스 있죠. 하나, 둘, 셋.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어떤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바로 골랐어, 이걸로? 네. 왜요? 그냥 이게 좀 더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화려해 보여요. 아, 여기 축구팀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 네. 발 몇 신으세요? 250이요.
250? 다행히 240이라서 못 주겠네요. 아. 왜 가이세요? 뭐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가볍고요. 이 3만원짜리 축구 하나하고는 정말 비교가 됩니다. 이거 신으면 거의 가서 새꼬리 예상. 어? 이 뛰는 느낌이 엄청 가벼워. 진짜 가벼워. 안 신은 것 같아. 한번 패스해봐. 어머어머어머. 딱 달라붙어. 팬까지.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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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게 축구화의 힘인가? 이거 시합 때 지원해줘. 지원해줘야 된다. 잘 맞아요? 어 너무 맞네요. 그럼 지원 제 것 같네요. 해드립니다. 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이거는요 맞아요? 잘 맞아요. 너무 제 거예요. 아까 너무 제 거예요. 너무 제 거예요. 너무 제 거예요. 와 이거 남는다. 너무 제 거 너무 제 거. 많이 남는 거 같아. 봐봐 봐봐. 완전 내 거야. 완전 내 거야. 오 여기는 딱 맞아. 진짜 딱 맞아. 앞으로 당겼어 말까? 이거 신고 뛸 거예요? 네 이거 신고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리 최고! 축구리 최고! 잘해야 돼요. 네. 이번 대회 가고 이번 대회 뚫리지 않고 다 막아내겠습니다. 뭐 진짜 두 개 다 너무 예쁜데 네, 3대 1이 나왔습니다. 3대 1. 저도 근데 얘가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이제 축구화가 여러 개인데 열심히 축구할 때마다 잘 바꿔서 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상도 주실 거죠?